국민의힘의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명단과 순번을 놓고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특정 비례대표 의원이 특혜를 받았고 호남권 인사는 홀대를 받았다는 건데 장동혁 사무총장은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자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먼저 문제 삼은 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에 한동훈 비대위에 합류한 인사들이 포함된 점입니다.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두 번 배려하지 않는다는 오랜 관례가 깨지고 비대위원 두 명이 비례대표에 포함됐다며 김혜지 의원과 한재화 비대위원을 직격했습니다. 험지 호남 인사와 당직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도 꼬집었는데 장동혁 사무총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공관에서 그런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고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인사검증 부실 지적이나 호남 홀대 논란에 대해선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골프 접대 의혹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징계를 받고 사무관으로 강등된 비례 17번 이시우 전 서기관과 비례 24번을 배치받고 후보직을 사퇴한 주기한 전 광주시당 위원장 등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친윤 대 친한 갈등이 아니냐는 질문엔 비례대표 후보들을 친윤과 친한으로 나눌 수 있느냐며 갈등으로 비치는 걸 경계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종섭 호주대사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국민 눈높이와 법 행정의 눈높이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라며 지금은 국민의 눈높이를 따를 때라고 말했고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두 분의 자발적인 사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